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학생들과 독서 수업을 하는 선생님입니다. 독후 활동을 처음 하시는 분들도 쉽고 빠르고 간단하게 작품을 만들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독후 활동할 책은 무지개 물고기입니다. 스케치로 예쁜 무지개 물고기 작품을 함께 만들어 봐요. 처음에 스크래치 위에 연필로 무지개 물고기를 그려줍니다. 연필로 밑그림을 그릴 땐 살살 그려주세요. 한 부분이 약하기 때문에 힘을 주어 밑그림을 그리면 쉽게 벗겨져요. 밑그림을 틀리게 그리더라도 당황하지 마세요. 흰 부분은 지우개로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연필로 밑그림 그리기 완성! 이제 나무젓가락 연필을 이용해 밑그림을 따라 그려줍니다. 이렇게 긁으면 알록달록 예쁜 색깔이 나오게 됩니다. 밑그림 따라 그리기 완성! 이제 예쁘게 무늬를 그려줍니다. 자신이 원하는 무늬를 다양하게 표현해 보세요. 물고기 완성!